유은수 수석 이사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수석이사로 있는 유은수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본부 총회 및 송년회에 오신 내외 귀빈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7월에 수석이사로 임무를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본 단체의 이 수석이사로는 현재 우리 포천시, 위대한 포천시 시장님이신 백영현 시장님께서 물려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주 자부심 넘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열정과 희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최영호 회장님과 김근순 사무처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늘 환경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전국 참전 유공자 환경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제2청 236호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포천시 지회 1대 임석환 회장님이 역임하셨습니다. 2008년 5월 15일부터 2013년 5월까지 2대 백성기 회장님께서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대 조충래 회장님께서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5월부터 4대 회장 김영호 회장님께서 임무를 최영호님께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포천시 지회에서 경기 북부 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명예회원 400명으로 발족세를 가졌으며 2021년 5월 중앙 직활회로 승격이 되어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 딱 20년이 되는 주기입니다. 현재 정회원은 110명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내천에 단풍 돼지풀과 가시밭 넝풀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대안으로 호박을 심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로 입양 체결로 분기 1회 담당도로 4km 구간을 대해서 도로 청소, 제초 작업, 하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인 하송우리부터 맥도날드까지 하천 2km 구간에 대해서는 매월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천연 비누 제작과 EM 홍보 활동으로 깨끗한 하천물 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짜장면 봉사를 읍면동 사무소에 매월 2회씩 실시했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현재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 저희가 일단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